안녕하십니까? 스몰토크 TV입니다.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주 굶었죠? 한주 굶은 후에 엄청난 빅매치가 기다리고 있어요. 액션이스타와 구척장신, 구척장신과 액션이스타, 네덜란드와 독일, 독일과 네덜란드 이렇게 비유되는 경기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 경기를 한번 기록으로 파보는 프리뷰 시간을 갖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가시죠. 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시즌 1에서 두 팀이 맞붙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경기가 리턴 매치입니다. 리턴 매치인데 그 당시에 구척장신이 승리했어요. 1대1. 정규시간에 비겨서 승부 차이가 서 2대1로 이겼습니다. 당시에 그 시즌 1의 사진인데요. 머리 긴 정의인도 보이고 이미도 보이고 그리고 여기 지희수 씨도 보이고, 그리고 한혜진 주장도 보이고, 연수 감독도 이렇게 보입니다. 그 시절의 사진이에요. 이때 어땠냐면 송혜나 선수의 핸드볼로 페널티킥이 주어졌고, 최지수 선수가 이걸 넣습니다. 그래서 1대 0으로 앞서가고요. 그리고 막판에 한혜진 우당탕 슛으로 동점을 만듭니다. 방송상으로. 그리고 승부차기에 도입이 됐는데, 아이린이 엄청난 선방 끝에 연장을 갑니다. 장진희 선수도 잘 막았고, 그러던 끝에 한혜진이 두골 넣고, 지수 한골 넣고 하면서 구척장신이 승리합니다. 이 1승이 구척장신의 유일한 승리예요. 이 승리를 가지고 준결승도 진출하고, 3, 4위전도 가리면서 경기를 치르면서 지금의 구척장신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네, 이건 이 당시의 기록이고요. 앞으로 나올 거는 시즌2에 한해서입니다. 선수도 바뀌고 감독도 바뀌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 주시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즌2의 각 득점자 분포를 보면 액션이스타는 7골을 넣었어요. 정인 4골, 해트트릭 포함해서 4골, 이예정 헤더슛 2번 있었죠. 2골, 그리고 최여진 1골, 이렇게 7골이 있었고요. 구척장신은 12골이 나왔는데 이현희가 6골 넣었어요. 매 경기 2골씩 3경기 6골을 넣고 지금 득점 1위를 달리고 있죠. 그리고 김진경이 3골을 넣고 아이린이 그때 골킥으로 2골을 넣습니다. 그리고 차수민이 1골을 넣었어요. 이게 보시면 양팀의 득점자 분포가 다양합니다. 그 강점이에요. 한 선수에만 몰리지 않고 골고루 있다. 3명, 4명이 다 득점을 하고 있다. 이건 아주 좋은 징조입니다. 아주 강점이에요. 아이린 선수가 이렇게 뺀다라고 해도 3명이 이렇게 득점을 하고 있다는 점, 과반이 득점을 하고 있다는 점은 팀의 과반이 득점을 하고 있다는 거는 아주 아주 좋은 점입니다. 양팀 모두. 그리고 이현희가 유일하게 전 게임 2득점을 기록 중입니다. 그리고 정해인. 1라운드 때는 득점을 못했어요. 개벤져스 때 득점을 못했지만 2라운드 원더먼하고 할때 해트트릭 하고 아나콘다고 할때 아주 멋있는 골을 넣었죠. 그래서 상승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키플레이어입니다. 이현희와 정해인 두 명의 키플레이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양 팀의 득점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팀의 득점 유형 분포에 대해서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어요. 그건 제가 최종 화면에 걸어 놓을 테니까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액션이스타가 총 7골을 넣었는데요. 7득점을 했는데 세트피스로 3골, 그리고 드리블 쇼킥, 그러니까 공을 잡아서 몰고 들어가면서 골키퍼와 1대1 대치한 상태에서 넣는 골 2골, 그리고 패스 받아서 바로 넣는 골두골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구척장신은 12골을 넣었어요. 12골 넣었는데 롱킥 멀리 차는 거죠. 여기 아이린의 골킥 두 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진경 선수의 바츠카퍼 슛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다섯 골 이게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드리블 쇼킥이 네골 그리고 세트피스 세 골. 이게 검은색으로 해놓은 게 겹친다라는 의미로 지금 검은색으로 하고 얕은 파란색이 이제 안 겹치는 거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보시면
구척장신이 롱킥에 의한 득점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상대 실책도 어느 정도 따른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운도 따랐다라는 걸볼수 있어요. 그리고 골킥 두 개라든가, 그리고 차수민의 골킥이 손을 맞고 들어갔다라든가, 뭐 골키퍼 손을 살짝 맞고 들어갔다라든가, 김진경의 골킥이 또뭐 골키퍼들이 살짝 맞고 들어갔다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상대 실책이라는 것도 운이 좀 따르더라라는 걸 갖다 우리가 알아야 될것 같고요. 득점 유형 분포가 보면 이제 비슷하죠. 세트피스와 드리블 쇼킥으로 5골 넣고 드리블 쇼킥과 세트피스로 7골을 넣었어요. 이제 좀 비슷하다라고 볼수 있어요. 겹치는 부분이 좀 있죠. 네, 그리고 재밌는 부분은 양팀 모두 개벤져스 상대로 최여진과 이현희가 PK를 찬스가 있었는데 실축을 했어요. 그리고 그 경기를 졌습니다. 양팀 다 유일한 1패가 개벤져스한테 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최여진과 이현희의 PK 실축이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라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럼 양팀이 실점을 어떻게 했느냐? 그거에 대한 것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역시 분석해 놓은 거 있어요. 그거 최종 화면에 링크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은 액션리스타가 4실점을 했어요. 페널티킥으로 1실점, 세컨볼로 1실점, 튕겨 나오는 볼이죠. 이거는 그리고 패스 쇼킥으로 1실점, 그리고 세트피스로 1실점, 이렇게 총 4실점을 했습니다. 구척장신은 5실점을 했는데 세트피스로 2실점을 했어요. 그리고 드리블 쇼킥으로 1실점, 그리고 패스 쇼킥으로 1실점, 우당탕 슛으로 1실점 이렇게 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구척장신이 최대 강점이에요. 롱킥 5득점을 한 게. 근데 롱킥에 의한 실점은 없습니다. 액션이스타가. 그렇죠? 롱킥에 실점이 없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구척장신의 강점을 잘 살릴 수 있을지 없을지 이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앞선 득점 유형 보시면 알겠지만 말씀드렸듯이 득점 유형은 비슷하지만 실점 유형은 좀 다르더라. 다른 것 같다. 우리가 이걸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양 팀의 득점 타임을 갖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라운드를 제외했어요. 왜 1라운드를 제외했냐면 1라운드 때까지 편집 조작이 있었죠. 골 순서 조작이 있었기 때문에 1라운드를 뺐습니다. 그래서 2라운드, 3라운드 거를 보면 액션스타 5골 중에 전반에 1득점, 후반에 4득점을 했습니다. 구척장신은 6골 중에 전반에 2득점하고 후반에 4득점 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후반에 강하다. 양팀 다. 그런 걸 갖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시즌2의 2라운드에서 3라운드 23골 중에 15골, 그러니까 65% 이상이 후반에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 쳐도 이두 팀은, 어쨌든 많이 나오고 있다. 후반전에. 그걸 갖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양 팀의 실점 타임. 이거 역시 1라운드 뺐습니다. 득점 순서 편집에 조작이 있었기 때문에 뺐어요. 보면, 그래서 2, 3라운드 때 보면 액션이스타가 1실점 했어요. 1라운드 때 빼고, 개벤져스하고 빼고, 2라운드 때 원더먼한테는 무실점을 했었죠. 그리고 아나콘다고 할때 1실점. 윤태진, 시작하자마자 윤태진한테 세트피스로 1실점, 먹었었죠. 그리고 구척장신 2실점. 개벤져스하고 할때 후반전에만 2실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팀의 예상 포메이션이에요. 1, 2, 1, 2, 1, 1로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기존 포메이션 그대로 나올 것 같아요. 큰 변화 없이 앞선 두 경기와 같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김진경 선수가 정해인 선수를 마킹을 해야 되니까 약간 이쪽으로 나오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해인 선수가 오른발잡이라 이쪽으로 나와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프리뷰했던 거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현희 선수 유일하게 꾸준하게
쿠폰 찍듯이 전 게임 2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득점 리그 선두예요. 그리고 정해인 선수 2라운드 해트트릭 이후에 상승세 중입니다. 제 말씀은 이두 선수가 키 플레이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양팀 모두 득점자가 분포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한 명만 막아서는 안 돼요. 한 명만 막아서는 안 되고 많은 사람을 막아야 된다 라는 거알 수가 있고요. 득점 유형이 비슷하더라. 구척장신은 롱킥에 의한 득점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5점이니까. 이건 뭐냐? 상대 실책이라는 운도 좀 따라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액션이스타는 이 롱킥에 의한 실점이 없어요. 롱킥에 의한 실점이 없어요. 그것도 한 주요한 포인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팀 모두 후반에 득점력이 압도적으로 높더라. 그러니까 후반에 조심해야 된다. 양팀 모두. 그리고 양팀 모두 개벤져스 상대로 최효진하고 이현이가 PK를 얻었는데 실축을 했어요. 그리고 졌습니다. 그 경기를. 양팀 한 경기씩 패배한 게 그게 다예요. 이 PK 실축도 하나 그 패배에 기여했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양 팀이 득점 이용은 비슷하지만 실점 이용은 다르다라는 것 같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득점 유형별, 실점 유형별 분포에 대한 영상 여기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주 굶었어요. 며칠 있으면 우리 볼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끝!